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아웃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그 냉장고를 보면 그 가족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냉장고방이에요. 네, 이 냉장고 열어보면 정말 음식 재료들 쌓여있거든요. 예. 이 중에 한의사가 엄선을 하고 또 정말 잘생긴 훈남 셰프가 우리 집에 직접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게 맞는 맞춤 건강식을 해드립니다. 예. 자, 첫 번째 시간 함께 보시죠. 냉장고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냉장고에서 평범한 재료들의 놀라운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냉장고방 출발. 자, 우리에게 건강식 맞춤 요리를 선보여줄 꽃미남 문현찬 셰프. 잘생겼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자, 냉장고방 첫 번째 질문 찾아서 한눈에 어떤 사연인가요?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리 엄마가 몇 년 전에 자궁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음식도 별다른 맛을 못 느끼신 것 같아요. 수술 하고 나서 잠복이 아, 정말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거 없으세요. 아... 좀 나름대로 난감할 때가 많죠. 네, 그럼 이은정 주부님의 냉장고에는 어떠한 식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자, 냉장고 점검 시간입니다. 짜잔! 이은정 주부의 냉장고를 들여다보니 각종 밑반찬과 식재료들이 눈에 띄는데요. 뭐, 저희도 비슷해요. 생각보다 철이 아니라 비싼데. 자, 우리의 음식도 일단 재료들을 꺼냅니다. 자, 과연 이 평범한 재료들로 어떤 건강 요리가 탄생될까요? 이번에 만든 요리는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줄 수 있는 된장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 겁니다. 이 자궁 수술을 한 친정 엄마에게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에는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다는 놀라운 사실.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빈 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 작용을 해서 골다공증이나 갱년기 증후에 좋습니다. 이번에 된장과 비율을 이용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듭니다. 첫 번째 요리, 풍부한 여성 호르몬의 된장 비율 소스와 두부 스테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두부에 된장을 풀어 살짝 끓여주는데요. 소스가 대부분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그래서 냉장고를 맞춰주고 좀 더 설레를 떠주고 두부를 잘라서 드릴 건데요. 두부를 초창에 짜서 짜는 일을 힘들시키게 좀 설명시키고 다른 건 몰라도 맞아요.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자, 두부는 물기를 쭉 빼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양파와 당근 등 가진 채소는 잘게 가진 후에 볶아서 물기를 뺀 두부와 두부를 섞어줍니다. 반죽에 달걀과 빵가루를 넣어 눈물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반죽을 동글동글 뭉쳐 스테이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달궈서 다 하면 여기 또 수분이 있기 때문에 튀기면 또 다칠 수가 있잖아요. 모양을 잡아서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이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부어지는 더블 스테이크. 한쪽 면이 이렇게 완전히 부어졌을 때 뒤집어야 모양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살짝 구운 채소들 다 끓여주고 두부 스테이크 위에 된장즙 소스를 올려주면 바로 네, 여성 호르몬 마구 뿜어대는 두부 스테이크와 된장즙 소스 완성입니다. 집에 있는 냉이버섯 재료가 말이죠. 새콤한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일명 치킨으로 레몬을 달래죠. 달래죠. 네. 자, 두 번째 재료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달래줄 달래예요. 자, 독립 보건에서도 달래는 따뜻한 성질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자궁이 안 좋아지니까 하복 냉증을 보면서 많이 오거든요. 달래는 수족을 돋구어주고요. 그 소화의 균질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하복 냉증을 돋습니다. 후끈후끈 내 몸을 달궈줄 치킨 달래 샐러드 기대하시라. 대박 빵도! 달래는 후렴을 싫어하고요. 제철 나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제철 맞은 달래와 가진 잎채소는 물론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과일들을 함께 넣어주세요. 드레싱을 만들 건데 집에 또 유자청이 있어서 사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많이 져 있잖아요. 다지겠습니다. 이 달콤 새콤한 유자청을 다진 후 오리지 소스를 넣어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의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달래와 다진 채소 그리고 유리한 소스를 넣어 정리를 쓰세요. 이 닭은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면 좀 더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에 후추와 올리브오일을 발라주는데요. 나중에 참을 구울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네, 이 재워놓은 기름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네,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촉촉한 닭가슴살.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직행. 싱크에서 서서히 구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새콤한 유자와 쌉싸름한 달래가 만나 내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치킨 달래 샐러드가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작은 수술 이후 분위기 약해진 엄마를 위해 맞춤식 엄마의 과세를 차려줬는데, 자, 과연 친정엄마의 평가는? 달래. 네, 어머니 참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잘 드시면 처음으로. 이 말 없으시다고 했는데.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은데, 어머니. 너가 그 맛있는 음식을 안 해주신 것 같아. 좀 살아주신다. 나 오늘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잊지 않을게. 냉장고가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신청해주세요. 많이 신청하지 마세요. 아니, 그, 고영아님이 당뇨이 지방 스승님이 그 냉장고에다가 좋은 식재료 쌓아만 놓고 계시잖아요. 저희 오늘 아침 전문 셰프가 여러분들 냉장고를 습격하러 이제 가겠습니다. 네. 냉장고가. 오늘 첫 순서는 이제 자궁 건강 여성들을 위해서 달래 또 된장을 사용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드렸어요. 아, 저는 제일 좋은 게 저 같은 살림 초보들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냉장고감이 100%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분들 바로 신청해주세요. 아,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다른 스타일이야. 아니, 달래와 된장 같은 경우는 봄에 먹기 참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철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제철을 먹어야 그 음식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달래가 가지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 풍부한 칼슘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예. 자, 다음 발...